네. 이번, 저번 주였죠? 예, 맞습니다. 저번 주 강화 숨살배. 강화 대첩에서 살아남았죠. 마지막으로 예. 살아남았죠. 신인부 원래 몇 위였죠? 14위였죠. 14위에서 네, 점수 차는 비교적 예.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탑10 안으로 들어가셨다고요. 네. 현재 탑7 진입을 네, 했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시고 파트너가 또 워낙 유태욱 선수가 예. 잘해서 저의 수군 사업인 예. 탑10 진입 드디어 성공하셨습니다. 예. 가문의 영광입니다. 자 지금 이제 예고를 해드리면 지금 그 김준수 선수와 정인 선수가 기다리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경기 쪽으로 다시 이어갈게요. 네. 예. 자 선수 소개를 먼저 하면. 예, 예. 수를 넣고 있는 선수는 변재하 선수. 예, 현재 단식 랭킹의 상위 클래스에 있습니다. 올해 단식 랭킹 우승 1회인가 하고요. 입상도 수혜했습니다. 예, 지금 서브 좋았죠. 예. 예, 김준 선수. 변재하 선수는 일단 포핸드, 예. 서브. 파트너인 전태종 선수는 오픈부 1회 우승자. 예. 백핸드가 잘 치고요. 예. 발리. 발리. 상대편을 해녹시키는 센스 조절. 있는 센스 경기를 있는. 많이 그렇죠.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래쪽에 자, 이제 야, 리턴하고 있는 선수는 선수. 익히 아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예, 팬이 작년도 많습니다. 카타 랭킹 1회, 예. 아니 카타 1위. 랭킹 1위 정인 선수. 예. 지금 리시브하시는 선수는 김준수 선수. 김준수 예. 선수는 송파나에서 그 에이스입니다. 예. 아직 이제 복귀하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렇죠. 우리 삼촌 TV에도 많이 소개가 됐었죠. 복귀 6개월 만에 그리고 아작 났죠. 저기 아작. 이게 라이브만 하시면 예. 준수 선수께서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카메라 아. 울렁증. 카메라 울렁증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하지 아, 못하면 그렇죠. 예. 그것도 하나의 실력입니다. 그죠? 오, 서브 에이스. 정인 선수도 거의 근래에 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랬죠. 예. 지금 거의 회복 중이지만 아직 예. 정상적인 베스트 컨디션은 아닙니다. 정인 선수 예. 자 허리가 좋지 오. 않아서 병원에 입원했지만 예. 최근 뭐 한 달 전부터 예. 복귀해서 그렇죠. 이제 게임을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열심히 할 게임 겨울철이라 조금 예. 더 쉬었으면 몸을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전국 대회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클럽에서는 예. 예, 클럽에서는 또 테니스를 안 치면 재활이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정희 선수 서브 이어가고요. 좀 힘을 예. 100%에서 한 70이나 80%만 가지고도 정희 선수는 충분히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브도 좋았고 변재하 선수 리턴도 좋았습니다. 예. 자 럽서리 정인 선수 서브. 에이스 맞죠. 예. 분노의 예. 서비스 에이스. 나는 살아있다. 영상 보신 분들 다 놀라셨습니다. 예. 예. 제대로. 약간 슬라이스가 먹혔죠. 예. 정인 선수 서브. 에이스 맞죠. 예. 이거는 Y존이라 그러죠. Y존. Y존에서 그러네요. 여기서 Y존. 소문자 Y처럼 생긴 Y존. 서브는 T존이 예. 있고 Y존이 있습니다. 예. 와이드로 나가는 서브. 좋았습니다. 자, 이번 서브도 좋았고요. 서브로 두 개를 따내면서 썰이 럽, 썰이 올이 됐습니다. 자, 힘으로 밀어붙이죠. 예. 경기 재밌네요. 이게. 정인 선수가 예. 근래에 많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서비스 넣는 걸 보면 힘이 실리죠. 다시 한번 보시죠. 또 이번에는 폴트. 아마 정인 선수는 예. 포 쪽으로 서브를 넣을 겁니다. 맞네요. 예. 정인 선수. 장현희 해설위원님의 예측해서. 왜 그러냐면 예. 전태종 선수의 장기가 백핸드거든요. 아 그걸 분석해고. 당연하죠. 장현희 해설위원님 모르시는 분들이 없겠네요. 그래도 아직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예. 서브 좋아서 서브로 따냈습니다. 예. 1대1입니다. 1대1입니다. 예. 정인 선수 자기 서브를 지키면서 1대1. 일단 정인 선수는 거침없습니다. 예. 일단 자기가 가진 샷들을 무조건 100%로 소화하니까요. 전태현 선수 서브 들어가고요. 네. 볼트 선언했습니다. 3번. 지금도 발리가 깎였어요. 일단 그립에 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립이. 문제인가요? 아, 뭐 문제죠. 고수들도 문제가 있거든요. 예. 고수라고 해. 지금 발리는 예. 발리 그립을 잡지 않고 포핸드 그립을 잡아서 예. 그래서 포핸드로 쳤기 때문에 예. 좀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야. 크다 가입니다. 절정 오예. 자, 진태종 예, 선수 서비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진태종 예. 선수의 서비스를 보면 예예. 타점이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형성이 예. 되고요. 예. 힘이 예. 발에서부터 예. 지면에서 축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 오, 예. 서비스가 예. 힘이 실립니다. 이번 볼을 예. 정인 선수는 백핸드, 포핸드, 리턴이 완벽하죠. 예, 아, 좋습니다. 장점입니다. 장점. 전태준 선수 서브 아래로부터 오디오가 예 아니 됐습니다. 예. 이게 지금 마이크가 마이크가 오늘 좀 말썽인데 지금 들리시죠? 원아 류원아님 지금 들리시죠? 원래 원음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마이크 한번 업체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예. 들리네요. 아까랑 지금이랑 뭐 많이 차이가 안 나면 그냥 이대로 갈게요. 이 마이크 2대1. 자, 2대1 김준수 선수의 서브. 예. 자, 김준수 선수의 서비스를 예. 열심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오, 예. 지금 자, 캔도 잘 그렸고. 아, 제대로 된 킥서브죠. 일단은 아웃 때는 서비스가 백으로 킥 서비스가 들어갔죠. 킥 서비스. 예, 킥 서비스. 예. 김준수 어렵습니다. 선수의 서브는 정말 명품이죠. 예. 한번 잘 눈여겨 보실 필요 있습니다. 토스의 위치와 타점의 높이를 보세요. 자, 토스가 높지 않아도 예. 어느 정도 키가 있기 때문에 킥 서비스가 잘 구성되고 있습니다. 일단 공을 문질러서 예. 치고 나가는 걸 잘 보실 수 있습니다. 보세요. 잘 보겠습니다. 그렇죠. 진수. 오 예. 와. 서비스가 어마어마합니다. 킥서브의 진수. 아. 준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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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한만큼이나 준수하죠. 김진수가. 아, 서비스 네 방. 예. 자, 서비스 네 방으로 3대 1이 됐습니다. 이러면. 테니스에서는 서비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특히나 퍼스트 서브가 복식에서는 예. 퍼스트 서브가 들어가면 확률이 70% 80% 승률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서브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또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예, 정확하게 많이 해야 되는데 할 때 보통 저희가 동호인들이 예. 다른 포핸드나 뭐 백핸드나 발리나 이런 거에 비해서 서비스 연습을 좀 게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연습을 비교적 상대적으로 적게 합니다. 예, 변재 선수 서브 예, 좋았죠? 예, 정인 선수 가볍게 들어왔습니다. 서비스 구질은 어떻게 보시나요? 플랫이죠. 플랫? 플랫 서브로 그렇죠. 백핸드 쪽으로만 네. 아. 김준 선수가 리시브가 좋았고요. 직접 보면 또 직관하면 또 다르죠. 그렇죠. 라이브는 항상 어렵습니다. 서브 좋았고요. 서비스 좋았죠. 서비스 좋습니다. 정인 선수 그래도 지금 리시브를 툭 쳤는데도 팍 나갔다고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네. 서비스가 워낙 무게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플랫으로 들어올 때는 툭 되면 나갑니다. 변재 선수 집요하게 백 쪽으로 노리네요. 백 쪽으로 놓죠. 복식에서는 일단 백쪽으로 서브를 넣어줘야 됩니다. 오! 야 네트가 예, 럭키볼이 됐죠? 네트 예, 맞고 예. 또 타점을 잡아서 앞에서 타점을 형성시켜서 이번에도 들어왔나요? 들어왔습니다. 정인 선수가 받아서 예, 예. 들어왔고요. 예. 변자 선수 요즘 단식 대회를 계속 꾸준하게 다니면서 입상하고 성적이 나잖아요. 예. 그래서 포핸드가 완전히 잡혀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지금 노헤드고요. 자 리턴은 가볍게 해야 됩니다. 이 경기 이 포인트가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역시 지금 정인 선수가 예. 무리하지 않고 그렇죠. 백핸드로 예. 타점만 잡아서 딱 툭 넘겨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운드가 생기면서 변재하 선수가 무리하게 포핸드를 치면서 에러가 났습니다. 이번 포인트를 노헤드에서 정인 선수가 땀으로써 1대 4가 됐습니다. 예. 4대 1이 됐습니다. 4대 1이죠. 정인 선수 4.
변재하 전태용수. 자, 두 분 브레이크 했죠. 자, 34명 네 분 들어오. 많이 들어오셨어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장현희 해설위원님 해설이 워낙 좋아서. 어떻게 4대1입니다. 예, 지금도 김준 선수 칭 좋았고요. 지금 퀄리티가 있는 분들이라 선수들이라 워낙 뭐 서브부터. 저 이 변재하 선수 리턴 너무 좋습니다. 변재하 선수 리턴 좋습니다. 제가 이거 영상 편집하면서 느꼈는데 아 이게 너무 좋아요. 이 리턴. 워낙 뭐 서브부터. 저 이 변재하 선수 리턴 너무 좋습니다. 일단 타점이 앞에서 행동됩니다. 앞에서 좋았죠. 아, 이번에는 네. 조금 앵글을 노렸는데 정인 선수가 그걸 각을 내려고 그쵸, 각을 무리한 각을 내다 보니 보다 니까 너무 각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이게 또 라이브다 보니까 멋있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자, 백핸드 주무기가 백핸드입니다. 자, 그립을 잘 보세요. 백핸드 그립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 그렇죠. 아, 예상하신 대로 그냥. 일단 준비 자세부터 백핸드 그립을 잡고 있다가 백핸드로 오면 그대로 나가고 포핸드로 서비스가 온다면 힘을 쓰지도 그렇죠.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볼을 일단 타점만 잡는 거죠. 잘 보내고 있습니다. 자, 정인 선수 포에서는 유독 그 포 쪽으로 예. 서비스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돌아치죠. 오, 지금 태종 선수 영리한 플레이입니다. 돌아치죠. 오, 지금 태종 선수 윤준수 선수가 당연히 포치 타임을 가지려고 예. 포치를 나갔는데 예. 김태종 선수가 스트레이트 다운 더 라인을 쳤습니다. 예. 아주 영리하죠. 스코어 2대 4가 됐습니다. 예. 2대 4 브레이크 했죠. 예. 자, 이제 게임 재밌게 됐습니다. 발리 좋고요. 아니죠. 이번에 좀 깔리는 발리가 이번에 좀 된 것 같아요. 예. 뭐 날씨가 춥고 예. 공이 바운드가 잘 튀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백핸드가 일단 발리가 좋았죠. 발리가 예, 깔리는 맞습니다. 발리를 줬습니다. 슬라이스 발리를 줬어. 발리가 아주 좋죠. 아, 나가면서 피티놀. 자기 실력으로 정면 승부를 하기 때문에 예. 어떤 우연의 일치, 어떤 그런 행운을 바라지는 않죠. 발리 좋았습니다. 예. 이번에는 예, 현재 선수가 하이발리가 어렵습니다. 하이발리는 타이밍이 조금 애매했었어요. 그렇죠. 네. 하이발리 타이밍이었는데요. 네. 조금 빨리 하다 보니까 공을 보지 떴는데 않고. 공은 좀 천천히 와서 그렇죠. 공을 보지 않은 거죠. 공을 맞았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하이발리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공을 정확하게 예, 봐라. 라켓맨에 네. 맞을 때까지 공을 봐야 됩니다. 장현식 해설위원이 네. 공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 하이발리 네. 상황이 많이 오죠. 게임 할 때 보면 하이발리가 전태 일단 공을 정확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하이발리를 지금 어렵습니다. 백핸드 쪽으로 많이 넣고 있거든요. 정인 선수 백핸드요? 예. 공 시키죠, 공 시. 아, 오 지금 포핸드. 예, 자, 정인 선수 오늘 포핸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예, 라이브입니다, 만수르 아빠님. 저희 장현희 해설위원님과 반갑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작은 예, 삼촌입니다. 자, 우리 작은 삼촌 TV. 예. 가끔 시합에 나가보면 예. 삼촌TV에 대한 대해서 예. 물어보시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꽤 많아졌습니다. 예. 뭐 작은 삼촌 해설위원인 장현익 선수를 알아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예. 하고 아, 너무 좋죠. 예. 삼촌TV가 뭐 예. 재미있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 예. 게임 내용도 좋고 그렇죠. 예. 또 해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다고 신선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제 느낌에도 장혜진 해설님하고 같이 있잖아요. 네. 저희 JTBC 못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너무 과찬해 맞습니다. 아, 이제 JTBC에서 동호인 영상 라이브 하진 않잖아요. 아니, 재미없죠. 하지 않습니까? 재미없죠. 예.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네, 저희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이렇게 예. 재밌게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즐겁고요. 이런 재미죠. 테니스도 이게 취미 활동이잖아요, 동호인. 그럼요. 예. 지금 포인트를 놓쳤습니다, 제가. 이게 아까 전태종 선수가 서비스를 잡아서. 그럼 4대 3이네요. 4대 3 됐습니다.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예. 빅게임이죠. 정말 재밌는 게임이에요. 예. 지금 이제 슬슬 몸도 풀리고. 김준수 선수 서브가 정말 많이 움직이네요. 그렇죠. 위에서 자, 보면 라켓의 공이 예. 많이 묻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무게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예. 받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예. 저게 서른 서브가 들어가면 종속이 좋습니다. 종속이. 1배속에서도 보이거든요. 이게 예. 묻히는 게 그렇죠.
지금은 좀 얇았다고. 자,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라켓 서비스 넣을 때 소리가 칙 소리가 나죠. 지금 것 같고요. 아, 그렇죠. 아, 예. 자, 최동공은 풀스윙을 하면 예. 공이 다 뜨고 날아갑니다. 변재 선수가 리턴할 때 이번에 풀스윙 했죠. 예. 그렇죠. 절대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저 서브. 자, 이번에 세컨 서브 예, 백으로 세컨. 갈 겁니다. 그렇죠. 아, 예. 어? 와. 아, 폴트. 아, 폴트 아, 블러 폴트였습니다. 또, 예. 폴트인가요? 네.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아니요. 비디오 판독을 할 수도 없고 저희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뭐 유아인드가 셀프 저지고 또 네, 일단 예, 일단 콜을 예, 존중해 주는 게 예. 셀프 저지의 가장 출발점이죠. 근데 백핸드 쪽으로 있다. 간다는 장현희 해설위원님의 해설이 맞았습니다. 예. 아, 이번엔 변재 선수 백핸드 리시브 맞습니다. 자, 쏘리 올이죠. 그래서 예, 쏘리 올. 어, 예. 불어서 제대로 가네요. 어, 잡았죠? 연하게. 아. 어, 이번에 샷들이 좋았습니다. 거의 뭐 삼각형을 예. 그리는 것 같습니다. 50명이 지금 와, 시청하고 있습니다. 52분. 야, 아, 52명. 야, 이거 아, 역대 예. 기록인데요. 오늘 52분 54명 54분들 예. 지금 현재 이 실시간 라이브 중계를 보시는 54분은 정말 56분? 예. 오늘 그 값어치 할 겁니다. 지금 예. 이분들 플레이를 잘 보시면 그렇죠. 56분 6분입니다. 어? 50. 저희가 게임 스코어를 잘못 알았네요. 지금 게임 어. 5대 2에서 아, 예, 5대 2 끝났네요. 아, 좋은 게임이었는데 끝났습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아, 어, 이거 저희 오늘 송파나 라이브 예. 55명 이렇게 55, 많이 오셨는데 55명까지 올라왔는데 저희가 이제 아. 마무리를 쳐야 돼요. 그렇죠. 자기 해설위원님 저기 아, 한번, 좋은 게임 봤습니다. 예. 인사 한번 하시죠. 55명이 저기 계시는데 좋은 경기 봤습니다. 승리의 야. 요인이 뭔가요? 아, 고기를 드세요. 형님 고기 사랑 예. 마지막 게임 하셔드립니다. 이번 경기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하고요. 예, 아유 우리 정인 선수가 또 이제 재밌는 얘기 방송인 우리 50분이나 보고 계시네. 야, 자 예. 안녕하십니까. 정인 테니스 유튜브 채널 주인장 자, 정인입니다. 예, 정인 남의 채널 와서 제 채널 홍보하고 예. 있죠? 예. 아유 상관없습니다. 예. 삼촌 TV는 그렇죠. 모든 다 같이 고생하는 예. 예. 모든 테니스 동호인들 만수로 수고하셨다. 만수로 아빠. 예. 아 예.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저희 뒤에 이제 못생긴 분이 한 분 이렇게 이제 어디 네, 못생긴 아. 못생긴 사람들. 자 그러면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늦은 밤 잘 안녕히 주무시고요. 아,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 여러분 잘 자요. 안녕히 계세요.